등 지느러미에 독을 숨긴 미역치. 이 모든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가 잘피밭에 있다. 애기 거머리 말이 사는 거제도. 이곳은 잘피밭과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문화를 낳았다. 이 구멍은 애기 거머리 말 아래서 사는 누군가의 집인데,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의 주인을 잡기 위해서 기발한 방법을 개발했다. 백구와 신랑이 중인 김금녀, 최문수 부부. 어이, 나 문다. 아이고, 좋다. 노 부부는 왜 개의 꼬리털을 잘랐을까? 재밌게. 개의 꼬리털을 가는 막대에 묶어 부처럼 생긴 도구를 만든다. 이염수 틀도 되고 아무 깨나 되는데 개털이 좋다. 개털이 물에 젖어도 빳빳하기 때문이다. 이번엔 된장을 푸는데 도대체 어떤 녀석을 잡을 것인지 사뭇 궁금하다. 개털북과 된장을 가지고 잘피밭에 당도한 김금녀 씨. 애기 거머리 말 아래 있는 구멍 속에 그 녀석의 집이 숨어 있다. 먼저 미끼인 된장을 푼 물로 유인하는데, 아이고, 많이 얼룩이. 드디어 개털북 차례. 구멍 속을 살살 건드리자 드디어 주인공이 올라온다. 바로 쏙이다. 이 쏙잡이는 거제도 애기 잘피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 방법이다. 이번에는 잡은 쏙을 이용해 또 다른 쏙을 잡는다. 구멍에 들어온 미끼 속을 침자라고 착각해 집주인 속이 물었던다. 바로 그 순간 들어올린다. 아이고, 이 알가졌다. 거제도 속잡이에는 잘피밭 사람들의 해악이 묻어난다. 충남 태안에 남아있는 독살 한 곳. 독살은 연안에 돌담을 쌓은 후 밀물 때 돌담 안으로 들어왔다가 갇힌 물고기를 잡는 오래된 물고기 잡이법이다. 의학리 사람들은 옛날 방식 그대로 독살에서 쪽대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다. 돌담을 따라 물고기를 몬 후 떠내기만 하면 되는 독살 안의 쪽대잡이. 독살 안에 든 물고기는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나 마찬가지다. 독살의 쪽대잡이가 수월한 데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